다크나이트 그리고 빨간색 유니폼 클린샷입니다. 경기 시작부터 멋진 블락샷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 두 경기보다는 날씨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씩 정으로 갈수록 날이 조금씩 풀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두 팀의 경기도 앞선 팀들과 마찬가지로 경기 초반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경기가 속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네. 좀 박진감 있는 경기가 나오고 5분 지나면 힘이 넘치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네. 좀 힘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슛을 안 바라고 있는 경우가 지금 두 경기 네. 다 그렇게 나왔네요. 그렇다면 또 경기 초반에 네네. 그 승패를 확실히 잡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경기 중에 귀걸이를 끼고 있나 보네요. 아, 지금 클린샷에 김지훈 선수죠. 아우, 저 할리우드 배우가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생긴 외모의 김지훈 선수. 저런 선수들이 운동을 많이 농구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농구 인기가 더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자 팬들이 저런 선수 보러 올 수 있으니까요. 네. 어, 농구도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파울이 나왔죠? 크나이트의 파울. 클린샷의 공격입니다. 두 점 올라왔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뱅크샷 성공. 아유, 나이스입니다. 첫 번째 스코어는 클린샷이 가져갑니다. 이게 좀 디펜스를 압박을 하려면 네. 골이 메이드가 됐을 때 나오는 선수도 좀 괴롭혀주면 네. 경기가 더 수비자가 공격자를 많이 괴롭히면 체력 소모가 엄청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안 하나 보네요. 아직까지는 어린 선수들이고 또 감독이나 코치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순간순간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되게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네요, 김지훈 선수. 예. 두 점 올라가죠?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크나이트도 미드레인지 점퍼로 화답합니다. 스코어 1-1. 양 팀 다 교체 선수가 안 보입니다. 네. 단 세 선수로 출전한 양 팀. 김준 득점 실패했고 크나이트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바깥쪽 빼주고 두 점. 슛을 많이 쏘네요. 아, 네, 안타깝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 중계석에도 햇빛이 굉장히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데 이런 햇빛도 선수 경기하는 입장에서 또 하나의 방해물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람, 시야 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햇빛이 들어오면 시야가 완전 안 보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다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걸 보면 뭐 네. 실내 프로 농구 선수들보다 더 감각적인 면이 뛰어나지 않나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스코어 2-2. 아우, 나이스입니다. 저렇게 디펜스가 오펜스를 괴롭혀주면 네. 어우, 나중에는 뭐 오펜스가 뛰질 못하겠네. 일반 이제 코트 실내에서 농구를 할 때와 실외에서 할 때랑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방금 위원님이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이제 바람이 분다든지 햇빛이 이제 공격을 한다든지 네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다양한 변수도 하나의 재미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3x3 길거리 농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좀 네. 생각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한다면 이 농구라는 게 굉장히 많은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하나하나씩 맞춰 나가면서 뭐 메이드가 된다면 네. 뭐 정말 좋은 경기도 펼칠 수 있고 농구가 더 훨씬 재미있기 때문에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김준 선수가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득점에 성공했죠? 스코어 5-2 클린샷이 석점 앞서갑니다. 클린샷의 김준 선수는 아우 너무 잘생겨가지고 잘생기고 열심히 하고 네. 키는 작지만 아주 작은 고추가 맵네요. 학교에서 많은 여성패를 보유하고 있을 법한 외모의 김지훈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농구 선수들보다도 이렇게 뭐 일반인들이 굉장히 패션적인 부분에도 뭐 관심이 많나 선수들보다 더 멋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블락샷 6-2. 경기 시간 5분여 남은 가운데 클린샷이 넉 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파울이 나왔죠?
샤클락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버타임. 샤클락이 또 12초이기 때문에 네네네. 일반 농구의 절반의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자 소리가 저쪽 코트도 있고 이쪽 코트도 있으니까 선수들이 집중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나이스 블락입니다. 네, 나이스 블락킹. 와이드 앞은 올라갔습니다. 아, 네 들어가지 않는군요. 이 농구 경기에는 3점을 던질 때 또 장내 함석훈 장내 아나운서처럼 드립 보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2점 슛이라 3점 슛이 2점 슛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겠네요. 탑에서 이번에 올라가는군요. 이렇게 먼 거리에서 슛을 넣기는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따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지금 블락 타이밍이... 돌아 들어가면서 레이업을 올라가는데 블락이 예술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타이밍이 아주 야오밍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클리샤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얼굴이 잘생겼네요. 네. 또 유니폼도 빨간색으로 맞춰 입어가지고 예. 정말 멋진 모습의 클린샷 선수. 공화정 선수입니다. 공화정 선수. 네. 오 포스트 자리 잡았습니다. 나이스 패스. 자 한번 비벼줘야 됩니다. 네. 돌아서면서 들어가지 않는군요. 경기 시간 3분 43초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양팀의 스코어는 6대 2. 정적을 깰 스코어가 필요하겠죠. 올라가는군요.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곽에서 두 점. 아휴. 오늘 많은 차례 두 점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양팀 두 점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클린샷은 부산의 아주 명문 팀이고요. 네. 저 큰아이는 저 양산의 네. 경남 양산의 명문 팀으로 알고 있는데 이 팀들이 농구 참가를 많이 하셔서 참 감사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두 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중계석까지 날라왔네요. 네, 중계석까지 공이 날아오는 장면. 이런 대회를 펼친다면은 아무리 명문 팀에 잘하는 선수들이라도 또 긴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선수 때 있었지만 어우 네. 김지훈 선수 하나 성공했네요. 그렇습니다. 스코어 8대 2. 아, 미드레인지 다시 한번 성공합니다. 스코어 9대 2입니다. 7점 차로 벌려나가는 클린샷. 아우 대단합니다. 아우. 지금 사기가 완전히 클린샷 쪽으로 넘어온 듯한 모습입니다. 예, 홍수보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투지가 좋네요. 와이드 오픈. 10까지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조금 짧았습니다. 네. 농구 길거리 농구 하시는 분들이 아깝게 안 들어가는 거를 까비라 그러더라고요. 까비. 지금 방금 네. 득점 장면에 플루터였나요? 플루터라고 볼 수 있죠. 네. 다베스 두 점. 아, 나이스입니다. 정확합니다. 스코어 11대 3. 지금은 이제 큰아이 2로서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점수 차이가 꽤나 나기 때문에 이제 네네. 두 점으로 빨리빨리 쫓아가려고 자꾸 던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본적인 거를 잘 해야 되고 네. 네, 수비를 한 발짝 더 뛰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김지훈. 예. 김지훈 선수가 체력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열심히 뜁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뛰면 뭐 다음 경기는 걸어다녀야 될 텐데. 작전 타임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네. 직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양팀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 이제 오데오 엘리트 선수들은 네. 뭐 트랩 디펜스라든지 뭐 로테이션 수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 중에 잘 돼 있지만 지금 뭐 저는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네. 이 아마추어 선수들도 뭐 경기력이 나쁘진 않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네. 12대 3. 아우 나이스입니다. 네. 오늘 큰아이 2 선수들은 야투 적중률이 그다지 높진 않은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멀리서 와서 몸이 좀 덜 풀렸나 보네. 다음 경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외곽에서 두 점. 아 참. 김준 선수가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네. 농구 발전을 위해서. 골 밑에서 득점 성공하는 큰아이. 스코어 12대 5입니다. 남은 시간은 43초. 포스트 플레이 들어가는군요. 울산 LHW랑 클린샷이랑 네. 김준 선수가 슛이 들어간다면 해볼만할 것 같습니다. 먼 거리에서 때려봤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기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승부의 추가 좀 기울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쇼맨십 한번 보여줘야죠. 들어가자. 자꾸 에어볼을 던지네. 이것도 두 번째 경기를 위해서 이제 좀 몸을 푸는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10초. 크나이트의 아유, 마무리 잘하네요. 네, 득점 성공. 공을 터치하면 안 되는데 공을 터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두 점. 이렇게 클린샷과 크나이 2의 주벌리그 첫 번째 경기 클린샷이 13대 6으로 크나이 2를 이기고 첫 번째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모션 스포츠 T와 비빔밥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클린샷과 크나이 2의 경기로. 아우, 저 한류도 배우가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생긴 외모의 김지훈 돌아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뱅크샷 성공. 아우, 나이스입니다. 첫 번째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김지훈 선수. 예. 두 점 올라가죠.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크나이투도 미드레인지 점퍼로 받아봅니다. 하나의 방해물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지금 돌아 들어가면서 레이업을 올라가는데 블락이 예술적으로 걸리니까 첫 번째 경기 클린샷이 13대 6으로 크나이투를 이기고